Afric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3일 오늘 수요일이죠. 장중 스팟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가둬놨습니다. 가둬놓고 내일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풋옵션 대폭 프리미엄 까지고 콜옵션도 내가격 말고 외가격 제외하고는 내가격 빼고는 외가격도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자 풋옵션은 46%, 64%, 72% 까지고 있고요. 내가격 이미 달성된 가격은 조금 상승하고 있으나 더 올라가야 되는 배팅이 올라간 쪽에 배팅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빠지고 있다. 지수가 상승하는데도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200이 284.6이기 때문에 285도 달성 못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꽝 될 수 있거든요. 하루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그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지금 기관 외국인 다시 쌍끌이 코스피 코스닥 다 들어왔고요. 선물도 이제 1867계약으로 외국인이 매도는 하고 있으나 이 매도폭 줄여들면서 위로 띄우면 양호한데 지금 띄우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38% 상승 중이고 코스닥 1.27% 상승 중입니다. 자, 현재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중국도 아까 봤을 때 플러스권이었는데 한번 체크할까요? 중국 플러스 1.03%, 니케이 1.48% 상승 양호. 그리고 환율도 일단 양호입니다. 적당히 가고 있으니까 양호. 자, 미국 선물도 양호한 것으로 아까 파악이 됐는데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자, 플러스 0.41%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52% 상승 양호. 일단 양호합니다. 다 양호한데 현대차가 조금 밀려요. 현대차가 좀 밀리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사고팔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뭐 적당하니까 그죠? 일단 홀딩 할 만하고요. 사고팔고 한 인원들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 GS건설은 여기서 3분의 1 팔고 또 팔고 다시 사놓고 다시 사놓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밀린 거 그대로 용인 안하고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있으니까 이만큼 갭 챙겨놨습니다. 다시 올라간다면 두 배로 먹어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크게 우려할 자리가 아닌데 강하게 올라갔으면 더 좋겠는데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인 48,000원권 저항받고 있습니다. 여기만 넘어간다면 상당폭 43,500원 대략 4,500원이니까 여기서 4,500원 더하게 되면 한 5만원권까지도 열려있다. 5만원권 맞죠? 5만 1,000원권 여기 인근이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여기 정도 보고 가시면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왜 이렇게 빠지지 갑자기? 일단 중장기로 들고 가겠다고 했으나 좀 심하게 빠집니다. 자, 일단 볼린저밴드 하단부이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기 또 지지권이죠. 돌파된 권역이고 여기를 강하게 땡겨 올려야 됩니다. 암만 중장기라도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 밑에 쳐져도 추가 매수 할 겁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밑에까지 쳐지는 거 용인 못하겠다 한다면 일부 물량 청산해도 상관없고요. 여기 깨지면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적당히 들고 가겠다 하면 홀딩했다. 여기서 나머지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 있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상하네. 현대차 갑자기 밀리고 있어요. 기아차도 그렇고 자동차를 좀 미네요 오늘. 시장을 턴한다면, 시장을 턴시킨다면, 그죠? 쉽게 여기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순환매로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면 금방 만회할 수 있을 정도니까, 너무, 급하게 던지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 산업도 수소차 테마로 한번 들어올 만도 한데, 어저께 던졌던 거 다시 좀 추가매수 한 거, 지금 뭐 그만그만한 상황이고, 그죠? 추가매수, 아, 그날도 드렸었어요. 시장이 좀 턴해야 되는, 아, 이게 종목이 좀 턴하면, 플러스권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요. 일단 좀 챙겨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챙겨놓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들어갔었죠. 자, 이제 GS 건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권역에서 좀 던졌고 다시 여기서 좀 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LS 한전은 많이 갖고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적당하니 아까 말씀드렸던 5만 1000원 정도 깨지든지 아니면 5만 700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면 되겠고요. 여기를 막판에 한번 훅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현대차가 조금 빠집니다. 뉴스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특별히 악재라고 보일 만한 건 없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를 좀 미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기전자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적당히 다 플러스권이고요. 2차전지 남북경협 적당히 플러스권이고 5G 플러스권이고 항공사 플러스권이고, 자, 유독 자동차를 좀 오늘 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을 밀고 있네요. 그죠? 다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한쪽을 밀었다면 나중에 여기 올라갔던 것들을 좀 쉬게 만들 때 이쪽이 돌아올 수 있는 게,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순환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인데 저분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29분. 지금 종목들을 조금 제가 퍼트려 놨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한데 그게 뭐 포트폴리오 아니겠습니까? 올라간 게 있으면 좀 내려간 것도 있어요, 원래. 전부 다 내려가고 한거 잘못된 거죠. 오늘 GS건설이 한 4%대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 뭐 적당히 가도 그죠? 손실권이고 이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이 실은 해낸 분들도 계시고, 그죠? 현대차만 막판에 확 들어올리면 큰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제석이도 조금 사고 팔고에 대한 감각을 좀 익혀나간 것 같아. 아까 GS건설 던진 거 다시 추가 매수, 재매수 딱 이렇게 하거든. 눈에 좀 보이지? 이제 연락이 올라서니까 흔들흔들하면 안 되니까 좀 끊어내고, 여기서 끊어냈잖아. 안 토해낸다고. 그리고 여기에 깨지면 뭐지? 그다음에 여기 올라타는 건 선수급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올라탔다 치고, 그다음에 밀렸을 때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돈 남겨둬라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그것이 시간이 조금 같이 걸리면서 가면, 어서 오십시오. 인실님 돈 있습니까? 뭘 그렇게 사고 팔아가지고 버는 걸 토해냈단 말이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현대차는 급하게 안팔 겁니다. 중장기로 들어간댔어요, 분명히. 어제 전파 30% 매도. LG전자 3% 수익 차익 실현하고 다시 전파 매수. 전파해야지. 탁틱해요. 같이 하는 사람들 전부 단타군 안 될랑가 몰라요. 조금 빠질랑 막못 견뎌요, 전부 다. 잘하는 거지만. 오늘 다시 매수했다고? 전파는 별로 뭐 다시 매수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걸 돌파하면 강하게 가는 건데, 여기를 넘어가기 상당히 좀 어려울 건데, 오늘 다시 매수는 조금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다. 못 가잖아. 왜? 부담스러운 자리거든, 여기가. 2900원에. 2900원이라 하더라도, 여기 붕 띄울 수도 있긴 하나, 여기가 그렇게 쉽게 못 넘어갈 것처럼 일단 보이니까 너무 지저분해, 이거는. 적당히 먹고 나중에 팔고 나오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딴거좀 우량한 거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에스 30% 다시 샀다. 뭐 아까 다 팔았단 말이에요? 다팔 필요는 없었을 건데, 제가 다 팔아라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일단은 어저께 샀으니까 한번 챙겼잖아, 그죠? 한번 챙겼고 다시 매수? 이건 잘하는 거지. 60% 들고 있었다고요? 와우. 그리고 여기를 먹었잖아, 그죠? 여기서 아까 던지랄 때 던졌잖아, 아침에, 그죠? 다시 여기서 매수했다, 이말 아닙니까? 뭐 어디에서 손실 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올랐으니까 60%를 여기까지 갔으면 4% 가까이 가서 3점 몇 프로에 팔았으면 수익이었고, 요걸 토해냈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아까 대응 잘못해서 토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 쫓아가가지고 좀 물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이 샀던 부분은 상당폭 수익이 있었어요. 3.5% 이상은 수익이 있었다. 자, 현대건설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현대차가 좀 두들맞고 있습니다. 3%나 두들맞네. 아, 좀 세게 두들맞아. 아퍼 너무 세게 때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야,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개업한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게 하도록 제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까지 계좌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좀 시원찮았는데, 오늘 GS건설이 조금 그나마 강하게 올라와서 다행이고, 이런 거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끊어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다 토해냈잖아. 2% 이상 챙겼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시 들어 올라가면 또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거 잘하는 거거든요.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붕 떠서 꺾이려면 던지고 다시 여기 돌파인 권역 또 사놓고. 아, 참아 죽겠어요, 진짜. 리드 3900원. 하락 목표치. 리드 웬만하면 던졌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3900원? 그거는 하락의 목표치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고, 그것은 그냥 여기 깨지면 던져버려. 그냥 4300원 깨지면 던져버리기를 권유드립니다. 5% 가네. 와, 참. 던졌다. 하락 목표치란 것은 이거보다는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데서 적용하는 게 하락 목표치라 합니다. 여기 보면 60만원이죠. 60만원. 여기가 45만원입니다. 그럼 반등할 때 얼마냐? 35, 15만원 빠졌으니까 여기 대략 껐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60만원에서 45만원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하면 45만원이에요, 여기. 아이고, 그죠? 여기서 이만큼 하락 목표치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반등이 50만원이거든. 여기 50만원 빠지면 얼마 나오나? 15만원 빼면 35만원. 여기서 살수 있다는 거야. 하락 목표치만큼 팍 빠졌다가 ABC로 빠지면
매수 샷하면 35에서 40까지 그냥 간다고. 이게 하락 목표치입니다. 하락 목표치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모양이, 이건 하락 목표치로 정할 모양이 아닌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푹 빠졌는데 하락 목표치라 보기는 어려운데, 굳이 목표치를 정해라면 여기 밴드를 정하면 되겠지. 9200원과 4200원이니까 5000원 빠지잖아. 여기서 5000원 빼면 없네. 5000원 빼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지. 개 잡주라는 거지. 한마디로 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샀다. 이런 데서 막 산다. 이거 빠지니까 여기가 저점일 것 같아서 샀잖아. 못 올라가. 그냥 아장나니까. 진짜 잡주 중에 잡주가 걸려들었네. 그지? 야, 자동차를 좀 패 오늘. 마우스가 잘 안 보여가지고 왜 패지? 좀 올라서 이렇게 올라서. 근데 현대차는 별, 여기서 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가 벌린저멘트 딱 틀어놨거든요. 여기 118,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마음속에 감안해 놓으세요. 감안해 놓으십시오. 그럼 12,000원 빠진다 아닙니까? 손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가지고 반등 나올 때 끊어놓은 전략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중장기로 가져간다 했습니다. 분명히 한방에 다 질러라고도 안 했습니다. 차근차근 사득한다 했습니다. 말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없는 말은 하지 않아요. 자, 팀원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잡주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빨리빨리 적당히 정리하고 며칠간 들고 있어 봐도 닥터K가 제시한 종목이 올라가는 확률과 잡주들이 올라가는 확률은 분명히 비교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잡주를 던지는 게 나아요. 잡주 던지고 다른 좋은 종목들 사 들어가면서 잡주에서 발생했던 손실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내일도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다만 속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팡팡 보내버리면 안되니까 적절 빠졌다가 땡겼다가 빠졌다가 땡겼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옵션 다 까진다고요. 옵션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져요. 한번 볼래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풋옵션 50% 60% 막 까져요. 그죠? 콜옵션도 뭐 크게 영향가 없어. 왔다갔다 하니까. 그죠? 그럼 누가 영향가 있다? 기관 외국인들, 형들, 야, 좀 사놨냐? 보내줄 것 같아? 왔다 갔다.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좀 눌러주십시오. 뭐 때문에 음했는가 하면요. 싫어요는 없네. 자, 체크합니다. 싫어 누르면 욕해주려고 지금 체크하잖아. 잡새끼가 이러면서 욕 좀 해주려고. 신경쓰고 방송하고 있는데 왜 싫어 눌러. 그죠? 이거 말하고 나면 눌러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까먹고 있다가. 아유. 에드님, 싫습니까? 아니, 하라는 대로 하니까 수익이 잘 나가지고 좋았으면 좋았지. 그죠? 왜 싫은지 모르겠네. 그죠? 아까 찾더만, 그죠? 오징어인가, 노가리인가, 뭐. 그죠?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혀 하시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시면 됩니다. 실시. 아, 건설주도 한번 파다닥 끓였다가 다시 이제 내일이라도 한번 더 치우고 하면 또 플러스 먹고 또 먹고 되는 거고요. 우리 산업도 뭐 적당히 먹어가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큰 손실 없고 그냥 뭐 적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만 가주면 별 문제 없어요. LS 안전도 뭐 갈라고 폼 잡고 있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안 깨잖아. 잘, 그죠? 여기만 깨 문제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5만 500원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몇 번 날려드렸으니까 이거 안 날립니다. 이제 저는 관심권에서 좀 제외했고. 오,
퍼펙트 하려면 현대차가 좀 가져야 되는데. 현대차가 망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쭉 들어가십시오. 조금 물리더라도 들어가십시오. 한타임 온다니까. 시장이 돌아간다는 강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저것 보다가 살 만한 거 없나 하다가 현대차 나중에 한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위험하면 바로 던지라 했을 겁니다, 진짜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크게 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이 또 오르겠다는 겁니다. 양봉이 이렇게 쌓였는데 또 추가 양봉이에요. 추가 양봉. 미국 시장 엔드 전 세계 시장을 좀 짓누르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3월 1일까지가 90일 시한 연장 기간입니다. 그런데 추가 연장 가능성 타진하고 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피 터지게 이제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그거 시한 지나고 나면 서로 또 관세 또 때려야 되거든요. 자, 중국 연한, 그러니까 이지스 구축함을 보내면서 압박도 하고요. 중국이 약간 수세에 있거든요. 적당하니 서로 피해 크게 안 보려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뻗대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시장은 추가로 더 처지기보다는 그러한 악재들 좀 소멸되면서 상승도 가능하고 가장 큰 이슈인 금리 인상 부분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안할 뜻을 지금 비췄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V자 급반등입니다. 거의.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뭐쫄거뭐 있겠냐. 외국인 자금도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할 거 없다. 중국도 터내내고 있다. 그죠? 그럼 더더욱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자, 중국도 오늘 장대 양봉, very good. 여기 스트레이트로 넘어가, good. 일본도 넘어가고 있고요. 일본 혹시 보고 계십니까? 일본인 계십니까? 일본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사과도 할거 있을 건데 사과도 잘안 하려고 삐룩삐룩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는. 왜 사과 안 하는데?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닥터케이도 사과하는데. 그죠? 근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민간인 차원에서 서로 한국인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 서로 상대국에 가서 허그, 프리허그 하는 거 동영상을 봤을 때 눈물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일본인과 다시 좋은 이웃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안 돼, 딱 하고 프리허그 합시다. 와, 사람들 젊은이들이 일본 젊은이들이 와서 막 안아주고 그래요. 일본 사람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인입니다. 예전에 과거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와, 외교가 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가 나할수 있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좋다. 뭐 정치가 썩었네 말았네 이런 것보다 그런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상님 반갑습니다. 자, 선물. 자, 머리 쳐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순화할까요? 자, 쳐들고 있어요. 이거 쫙 땡겨 올리면 굿입니다. 누구하고? 뭐, 왜, 뭐야, 기관이 지금 선받기 말라고 하는데, 뉘앙이면 개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죠. 2월 16일 날 토요일 날 서울 강연회 합니다. 신도림역에서 하니까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핵심 필살기 강의안 54페이지짜리 무려 54페이지짜리 드리면서 한번 짚어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간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다. 그리고 한번 머릿속에 정리 확실하게 되는 시간 가질 수 있다. 저는 자신하고 있거든요. 자, 어머니 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닥터 KKS. 우리 지금 웹 디자이너들이 합성해가 보내주고 했는데요. 재밌죠? 닥터 K는 B급 감성을 가졌어요. 젠틀하게 막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수익을 최선으로 최상의 가제를 가져가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상세한 어느 책에서도 보기 힘든 상세한 닥터 K의 원래 섬세한 그 감정을 잘 담아서 공부하는데 도움되도록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바탕화면 날라갔어. 주식계 마동석 어디 갔냐? 닥터 K. 갑자기 기운차 날라갔어요. 잠깐만요. 그거 요새 트레이드마크 밀기 때문에 이거 있어야 돼. 바탕화면 설정. 오케이. 누구다? 팬놈만 팬다. 주식계 마동석. I'm 닥터 K야. 아씨 살 연락이 쪘네. 턱 좀 더 깎아달라니까 더 이상 힘들대요. 아 웃겨. 요새 저거보다 좀 나아졌어요. 살 많이 빠졌어요.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초집중 상태라서.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천억이 1100억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1400억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는 좀 마이너스입니다. 250억.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게 만들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차익이면 더 확실합니다. 차익 비차익. 자, 차익 조금이고 비차익이 800억입니다. 현물만 움직이는 게 비차익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비차익이 매도 때리잖아.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면 출석 체크한 게 3번 눌러 예이야. 현선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컨트롤 가능한 비차익에서 때리고 있으니까 일부러 눌러준다. 그런 판단 드는 거예요. 그런 말 잘 안 해주죠.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거거야? 아침에는 안 보이던 것 같은데? 아침에 있었나? 서울에 친척분들 계신다. 하루 나들이 갈 겸 올라오십시오. 닥터 K 눈으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사자말자 어저께 GS건설 사자말자 4% 날라간 거 보셨죠? 그죠? 가만 안 냅둔다고요. 팔아먹고 팔아먹고 다시 사 들어간다고요. 조금 처지기는 있습니다만. 그죠?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토해내잖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 핵심 필살기 알려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현대차가 좀 빠지네. 아, 장대 한번 너무 큰데. 아침에 있었다고? 알았어. 자주 애정 표현을 해줘야지. 오빠 멋있어 이런 거 자주 해줘야 확실하게 기억하지. 기억이 잘 안 남잖아. 묻혀가면 안 된다고. 아 웃겨. 아침에 세요비도 있었나? 어제 밤에 있었나? 아, 요즘 하루 종일 방송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니 우리 산업도 좀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지면 좀 좋냐고. 왜 비실비실하냐고. 물론 위에서 챙겨 먹었습니다만 작전 바꿨잖아. 여기가 튕겨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챙겼어요. 챙겨. 그죠? 원래는 챙기는 겁니다. 근데 한번 확 뛰고 올라갈까 싶어서. 사랑은 철이 없다. 아휴 웃겨. 야 잠깐만 창이 좋아 죽겠는데. 이거 갖고 있었는데 분명히. 와우 이거 날려줘야 돼. 창이야 코미팜 날라가네 이렇게. 야 안 그래도 적어놨네. 창이야 좋아 죽겠다. 돋겠네 맞소. 와 파미셀 고고고 26,800원까지 고.
채팅을 내려놨었거든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딱 보이네 이게. 야, 떠오르는 또 샛별이 우리 에드님이란 거 아닙니까? 간은 족족 다 먹어요. RFHIC 요것도 여긴 거 샀고 HLB 가지고 있고 HLB 생명관 갖고 있고. 야, 먹고 탈고 사고 팔고 막 핸들을 다 했답니다. 어저께 챙겨놓고 여기서 눌림목이 다시 샀습니다. 또 플러스. 야, 베리 굿. 제2의 치유를 본 듯해요. 정말입니다. 지금 직장인이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데 선수급으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야, 마음에 아주 듭니다. 제 마음에 아주 들어요. 집도 가깝잖아. 빨리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퍼펙트해. 지금 좋아요, 좋아요. 그죠? 자, 단기적으로 RFHIC는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 깨지는 조짐 보이면 던져버리십시오. 한 절반 이상. 27, 25 깨지면 절반 이상 던지십시오. 더 쳐지면 더 던지고.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밑에 눌려주면 다시 사놓는 거. 26,000 초반대. 안 쳐지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27,200원까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아.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는 것 같으니까 아는 대로 실천하십시오. 아는 대로. 그럼 돼요. 아, 현대차. 아이씨. 현대차. 요거 지금 안 던지는 이유도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거. 그죠? 지금 좀 뭐한다고 이렇게 빠지냐. 3.5. 근데 막판에 훅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던지지 마세요.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중장기로 들어갈 겁니다. 현대차 말고는 뭐 그만 적당한데. 야, 책임감이 좀 더 느껴져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약간 그죠? 배짱 부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무료인데요! 최선 다했습니다! 이러면 좀 되는데, 지금 그래도 제가 유료로 딱 한 첫 번째 준데, 좀 수익이 팍팍 나야 여러분들이 더 기분 좋고 할 텐데, 아, 좀 비실비실하니까 조금 짜증나요. 그렇다고 마이너스 빡빡 났다는 뜻 아니죠? 그죠? 모르는 노가리 같은 애가 또, 야, 선저충아!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선저충아? 주댕이를 그냥 집어가 버릴까. 야, 노가라, 아침에 지에서 가서 4% 먹는 거 봤냐, 못 봤냐? 눈 똑띠 뜨고 잘 봐라. 함부로 주둥아리 놀리지 말고. 얼마나 2년 동안 열심히 한 줄 알아? 돈 한 푼 안 받고. 그런데 노가리, 막. 여러분들 돈 잃으면 제가 마음 편하게 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 안 편해요. 정말입니다. 무료일 때도 안 편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주식 한 주 안 갖고 있어도, 한 주 안 갖고 있어도 마음 불편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확 그냥, 불에다가 그냥 확 구워가지고 돌려버릴라 그냥. 에드님, 다음에 맥주 한잔 할 때 노가리 시켜놓고 먹어요. 노가리 좋아하십니까? 새끼. 아, 이 뭐야, 이거 현대차만 쫙 올라가면 좋은데. 현대차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번 남겨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2% 넘어갑니까? 아니면 한 3% 됩니까? 아, 자존심에 막 스크래치 나잖아, 지금 막. 마이너스 3%씩 되고 이러면. 30%도 아니고. 딴 데서는 개물려가 30%씩 마이너스 되고 그러는데, 닥터기는 한 3% 마이너스 되고, 막 자존심 스크래치 나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2.7%. 3%. 그니까. 좀 더 기다립니다. 좀 더 기다려요. 그리고 탈출 시도합니다.
잠깐만, 창의가 파미셀 말고 S트래픽도 가지고 있잖아. S트래픽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줘야지. 보합이네. 나쁘잖아, 창의야. 이것도 아직 나쁘잖아. 듣고 있는가 모르겠다마는. 이것도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중장기 하면 돼요.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무 문제 없어. 이거 큰 문제 없어요.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이상한 잡주가 막 똥침 떨어지고 이러면 불안한 거지만 적당히 나중 적당히 위치에 있을 겁니다. 시장이 돌아간다면. 그리고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놓으세요. 그러면 중장기로 들고 갈 만합니다. 언제 중장기 한다고요? 사람들이? 야,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개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버티는 게 중장기라고 버티고 있어서 문제지. 반토막 난다니까. 8만 원 같은. 그죠? 여기 정도는 여기까지 빠진다 칩시다. 3만 원 빠지는 거 아닙니까? 3만 원 빠지면 곤란하겠지만, 그죠? 중간 사두로 가면 별 문제 없다니까요. 응. 아, 니 왜, 이상한 주문다, 이거 영어로. S 트래픽. 아, 더워. 생각보다 그러니까 현대차 아직까지 손실폭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별로 안 되죠? 걱정 많이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돼요. 현이 그거 아침에 있었던 거 기억나네. 경희에서 빡 터졌어요. 이러면서. 언제 생각나네. 아이. 근데 GS 건설도 또, 씨, 희마리오 또 없네. 왜 이래. 야, 창이야. GS를 사고 팔고 못하면 4%를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 3% 이상. 바쁜가 봐. 나중에, 자, 삼성전자 같은 거 사놓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니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런 거를 약간 마음 편하게 그냥 중장기로 적당하니 끌고 가다가 던져야 될 때 넣으면 좀 던지고 약간 손실 구간에 있어도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들고 가는 게 진짜 중장기지. 저기 꼭대기 날라 있는 거 사가 물려가지고 연락이 들고 가는 게 중장기 아닙니다. 야, LF3전도 반동하려고 폼 잡고 있어. 갑자기 왜 이렇게 흔들리지? 경희는 그 정리 다 되면 이야기해주고. 자, 선물을 좀 땡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죠? 64억 이건 나중에 훅 땡기면 플러스 되는 거고. 그래서 별로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여기 도치로 5일선도 올라탔어요. 문제 없어요. 위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면 돼요. 야, 병이 말고 경희, 경희. 경희도 아니고 경희. 보모 사는 경이. 하하, 참, 미치겠네. 병이 말고. 아유, 병이야. 아, 사라는 GS 건설은 안 사고 또 이상한, 현대 건설을 사가지고 이상하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왜 그래 핀트가 안 맞냐. 응, 병이야. 아, 못 사겠어. 나는 또, 어? 이제 이번엔 절반 들어가가지고, 와, 좀 먹었겠다 싶어. 좋다 그랬는데, 응? 병이야. 요, 뭐, 찔끔 들어갔다며. 아, 참, 못 살겠어. 야, 잽싸게 들어올린다, 현대건설. 아, GS건설? 요, 여기. 자, 좀 전에 그거는 송강호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요, 어? 요거, 들어올리면 간다 말이지, 요거, 어? 좀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안 비슷하면 연습 좀 더 할게. 넘버 3 버전. 내가 말이다, 어? 제트리 들고, 그지? 국어 버전인데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대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병이야, 어떡하면 좋냐. 신나게 올라가는 거는, 오죽게 그런데 GS 건설 샀다며? 근데 왜 찔끔 빼 못 먹었는데? 이유를 이야기해 봐봐. 조금 빼게 못 샀다, 이 말이야? 막판에? 그냥? 딴 때는 풀빵으로 잘도 지르더만, 어? 미치겠어요, 진짜. 내가 미치겠어, 내가. 또 우리 산업에 양껏 찔러난 거 아니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 두 개 갖고 있잖아 내가 알기로는. GS 건설하고 또 우리 산업에 막 양껏 찔러놓고 현대건설에 다 집어넣었다? 어저께? 아니면 언제? 그냥 뭐 오늘? 어제? 현대건설이 뭐 그나마 낫긴 한데 오늘 오늘 이제 눌려줬다 이거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지. 64,200원에 64,200원 오늘 없는데? 64,200원이고 64,300원도 오늘 없는데? 어저께? 아, 현대건설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올라타야 돼. 그러니까 이거 20일 깨면 좀 거시기 해집니다. 이제 현대차 1.몇%씩 빠지고 있다니까. 여기까지 빠져도 그러면 추가로 한 돈만원 더 빠지는 거잖아. 돈만원이면 한 8% 정도 됐지. 와, 그럼 너무 많이 빠지는 건데.
여기서 추가해서 빠져나오면 8% 1.3%니까 한 4% 손실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 뭐 어찌 빠져나오긴 빠져나오겠다마는 63,300 꿀 앉아있어 영희 저 구석에 가 꿀 앉아있어 몇번 틀린 거야 공장에선 지가 우리 대빵인데 씨. 방송 듣고서 꿀 앉아있어 그러고 손 들으라 그러고 아휴 아침에 나도 이거 사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내가 분명히 다 박아라 안 그랬어 분명히 조금만 사들어가라 그래서 분명히 예? 숫자가 안 보여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침에 조금 사들어갈 수 있다고 없는 말은 안 합니다 한 말 안 했다 거짓말도 안 하고요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양호 20일 안 깨니까 일단 양호 이거 날려드려야지 우리 고객 관리 확실하게 해야 돼 지금 셀트리온 모아님 셀 양호 홀딩 전화 와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해드리겠다 약속했어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드려야 돼 아시겠죠 모아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십니까 나중에 들으시면 노력하고 있는 자세 보이시죠 셀 일단 양호 일단 홀딩 다른 분들도 아 웃겨 아. 자 나머지는 뭐 현대차 정도 빼고는 뭐 큰 무리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고요 시장도 큰 무리 없습니다 자 해외시장이 미국 시장이 오늘 또 추가 상승 어느 정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으면 양호한 상태고 자 중국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까 확인했고 우리나라도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눈치 보는 경향은 있어도 밑으로 확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집니다 외국인 현물로 지금 양쪽 다 들어오기 일본 직전이고요 특히 코스닥 막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쪽으로 한 번만 좀 매수세 좀 들어오면 충분히 그것도 수익 좀 짧은 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짧게 조금 끊고 다시 들어가곤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이 안 차기 때문에 던지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큰 무리 없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스팟은 좀 짧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자 유료 카톡방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밑에 자 생방송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녹화방송이나 밑에 보면 다음 카페 안내 있어요. 링크되어 있으니까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수강료가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장중에 하는 방송들 다 무료 아닙니까 그죠 카톡만 다 날려주지 이렇게 무료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날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생방송만 하는 사람은 또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럼 가격이 훨씬 올라가는데 닥터K는 그렇게 돈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는 거에 대한 부분 이제는 한 발짝 더 큰 꿈을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가는 과정이다 같이 하고 싶으시면 같이 참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 안이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